어서 오세요. 산행은 즐거우셨나요? 아가씨! 지인님이 아가씨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와! 아빠 최고!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어릴 때도 편지는 많이 써보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기분이 묘해지네요. 이런 편지도 사랑한다는 말도 좀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벌써 가족의 품에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군요. 지난 8년 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학원에서 한 공부도 여기저기에서 한 아르바이트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추억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한 시간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숨어있는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해요. 하지만 이제 어엿한 성인인걸요. 홀로 인간 세상을 구한 아버지처럼 저도 홀로 저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야겠죠.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요. 그러니 제 앞날을 축복해주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전에 우리 가게에서 함께 맛의 세계를 개척했었지요. 지금은 뭐하고 지내요? 그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되네요. 우와,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발본 레스토랑과 함께 맛의 혁명을 일으켜보지 않겠어요? 우와, 내가 발본 레스토랑 2호점을 준비 중인 건 알고 있겠지요. 나는 함께 일할 알바생이 필요해요. 우와, 우리 다시 한번 맛의 세계를 개척해요.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본씨. 아주 좋아요. 내일부터 다시 한번 맛의 세계 개척에 들어갑시다. 아가씨는 다시 발본 레스토랑에서 보조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재료 운반, 준비, 조리 등 고된 레스토랑의 업무들도 아가씨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가로막지 못했다. 그녀의 열정에 감탄한 발보는 즉시 아가씨를 정식으로 채용했다. 정식으로 주방에 서게 된 아가씨는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 열심히 요리 실력을 갈고 닦았다. 더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고민하긴 했지만 지금 이 사람이야말로 제 운명의 사람인 게 분명해요. 오랜만이야, 용사. 8년 동안 아이를 기르느라 고생 많았어. 오늘 내가 당신을 부른 건 지나간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야. 나 같은 천상의 존재에게는 찰나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인간들에게 8년은 매우 긴 시간이겠지? 하지만 말이야, 그 8년이 지나가고 남은 것은 실망과 아쉬움뿐이었어. 아이에게 좀 더 높은 미래를 제시해주지 못한 당신을 과연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 아기 고양이를 당신에게 맡기기로 했을 때 그 아이는 참상계의 순수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였어. 그런 아이가 지금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전부 당신이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이겠지. 아주 조금이라도 좋아. 조금만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했다면 그 아이는 지금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미 지나버린 선택을 후회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해. 지금도 시계바늘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안 그래? 자, 이제 당신의 아이는 그 품을 떠나 험난한 세상과 마주하게 될 거야. 천상계의 영혼을 지닌 아이지라도 이것이 운명이라면 가야겠지. 하지만 용사, 만약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줘. 하지만 용사여, 이 아이에게는 더 많은 가능성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계신지요? 자,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새로운 여행을 축복하며